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가 X이 아닐까? 사실은 연습을 해봐야지만. 그 이제 이게 100일 놀이 100일 프로젝트는 100일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데드라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00일이랑 완성의 데드라인도 있지만 하루 내가 그거를 하루. 해야 되는 데드라인 있는 거잖아요. 이 100일 놀이의 그 데드라인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질까요? 항상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퇴근할 때도 있는데, 퇴근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건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일하고 싶게, 언제 이렇게 끝날지 모르는데,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벼락치기 해보셨겠지만, 막 밤새서 막 공부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시험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 며칠, 일주일만 열심히 막 죽을 동안 막 열심히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데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움직여요. 예, 움직여요. 그러니까 365일, 1년 내내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에 안 마인드 하죠. 맵, 대부분 안안 하죠. 하죠. 그 365일 내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딱 100일이니까 아주 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1년 내내도 아니니까 어떻게 좀 시작은 해볼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뭐, 100일 동안 뭐 100개다라고만 하면 내가 뭐한 열흘 안 하고 있다가 벼락치기를 막 해서 채울 수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하루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오늘의 할 분량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늘이라는 데드라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에 내가 할 거는 오늘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개가 쌓이는 거죠. 데드라인이.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데드라인을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100일 안에. 그럼 이게 이제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이제 뭐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12시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사이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룹으로 해서 모임으로 해서 인증을 할 때는 보통 11시 59분까지 아, 그때까지가 올려야 한다. 원칙이구나. 원칙이긴 한데, 이거 혼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맨날 나뭐 2시에 자는데, 그럼 이제 그게 하루가 끝나는 그쵸, 시간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안 거예요. 내가 나를 속였냐, 아니면 대충 어떻게 넘겨. 그거는 개인의 양심에. 본인이 아는 거지. 뭐, 넘겼으니까 그거는 안 쳐요. 뭐, 저는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자기계발서나 뭐 성공한 사람들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재능, 뭐 끈기, 뭐 그릿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이 100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책에 써주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100일이 훨씬 더 좋은 걸까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재능 끈기 뭐 이런 거 그게 있었으면 저는 벌써 뭔가 됐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부러워요. 부러운데 이때 뭐 그건 됐고, 예, 그건 됐고 이미 뭐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도 뭐 가수나 운동선수들도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습 안 하면은 그 재능이 있으니까 뭐 남들보다는 뭐 잘하겠죠? 근데 딱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안 되는 거죠. 딱그 재능만큼만. 근데 그걸 뛰어넘으려면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가 100일이 아닐까. 100일은 연습을 해봐야지만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능숙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100일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재능과 끈기에는 데드라인이 없는데 100일은 딱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오히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일을 해서 나는 뭐 재능이 없다 쳐요. 저는 뭐 재능을 이렇게 막 많이 막 이렇게 믿고 막 추앙하는 이런 건 아닌데, 뭐 재능이 없다 쳐요. 그래도 나는 100일을 해봤으니까 그만큼의 끈기나 지속할 수 있는, 제가 100일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일력은 생겼을 거고, 뭐 정말 재능 있는 막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어느 정도 기본은 다돼 있는 거거든요. 100일을 했으니까. 그럼 100일력이라는 것은 좀 정의를 해보면은 내가 100일 동안 뭔가를 할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백일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와,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한 가지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와. 그 이제 글쓰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3분의 2 쓰기. 그걸 두번 하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이 나오신 건가요? 와. 그 처음에는 뭐 전혀 글쓰기를 못 하셨고 안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읽기만 했죠. 읽기만. 읽기만, 책 읽기만 했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게 100일 글쓰기를 하셨을 때 처음 딱 100일 끝났을 때 어떤 뭐 느낌? 어떤 생각이 드셨고 또 두 번째 하시면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를 100일 시작할 때는 이미 100일을 여러 번 한 6번인가 네. 뭐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로 예, 그러니까 뭐 네. 그림도 했고 해서 100일 글쓰기는 완주할 건 알았어요. 왜 난 100일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래 나는 여기서 뭐 누락될 일은 없어 이러고 시작했는데 글을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도 그렇고 비주얼 네. 싱킹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근데 그 전 요약만 열심히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려니까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고생을 했죠.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 글도 이제 그냥 내용을 읽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 글을 어떻게 썼지?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써야 되니까. 예. 예, 그리고 글을 써야 되니까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읽게 되지 않아요. 요 글을 읽고 내 지금 책이 됐던 신문이 됐던 이걸 읽고 내가 어떻게 내 글을 또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읽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100일은 네. 훨씬 수월했죠. 어떤 면에서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일단 분량. 분량. 예, 분량도 되고 그리고 글 쓰는 그러니까 글 쓰는 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루틴이 된 거죠. 루틴이 거죠. 네, 루틴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트북 커피 갖고 노트북 네. 열고 그래서 글을 쓰는 거. 한 장은 이제 금방 쓰니까 그렇게 해서 쓰고 뭐 블로그 올리고 요게 이제 루틴이 된 거예요. 루틴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예, 100일을 해야 되니까 100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복하게 되고 네. 또 특정 시간대에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루틴화 됐네요. 자연스럽게 네, 왜냐하면 내가 하루라는 시간이 있고 네. 일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 100일을 뭐 해야 돼요. 글쓰기를 해야 되면 시간을 어쨌든 내야 되잖아요. 어디에 껴넣어야 되는데 11시 59분까지 안 밀리려면 일단 빨리 얘를 해놓고 네. 다른 일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근데 막 안 하면 하루 종일 뭐 설거지 하면서 아, 글 써야 되는데 뭐 어디 뭐 이렇게 라이드 하고 막 아, 글 써야 되는데 계속 머릿속에 해야 되는데 저녁 먹으면서 아, 써야 되는데 요거 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일단 요거부터 아침 해놓고 네. 그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그 100일에서 뭐 하냐 뭐 그 뭐 마인드맵 100장 그려서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일단 그분들은 100일을 안 하고 싶나? 그래서 부러워서 그러나? 아 그리고 이제 네. 돈이 안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내가 100일에서 어디서 누가 맨날 뭐 하루 만 원 되지. 한 달에 만 원이라도 주면 네. 할 이게 하지. 되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되는 거를 왜 계속하지? 이 질문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네. 질문을 안 받을 텐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데 돈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네. 돈 때문에 뭐 하기 싫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어쨌거나 남들이 보기에 돈이 안 되는 뭐 너 그런 거 해봐야 뭐해 쓸데없는 짓 어떻게 뭐 이렇게 놀고 있는 네, 거죠. 놀고 있는 이런 놀이자, 것들을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100일 동안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인생에서? 저는 네. 제 인생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 집안이 막 어려운 것도 네. 없고 부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어려움 없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더 어찌 보면 어려웠던 분들은 이렇게 나는 해내야겠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네. 이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하면서 네. 성취감 그러니까 내 일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면 애들 보고 집안일을 하면 그게 내 일이잖아요. 네. 내 일인데 별로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요. 아 그렇죠. 집안일은 네,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났는데 안 하면 또 티가 나요. 네. 너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고 네. 애들 교육도 안 하면 티가 나요. 근데 예, 해도 네. 그거 뭐 만약에 뭐 내 애가 너무 너무 잘났어요. 그럼 뭐 걔가 똑똑해서 된 거지. 뭐 그게 엄마가 뭐 잘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고. 예, 근데 나는 일도 많고 힘들고. 네. 예, 그랬는데 마인드맵도 사실은 제가 원해서 막 마인드맵 해보고 싶다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고
뭐 1시간 정도를 매일 이렇게 앉아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만을 위한 시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어서 그게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재밌고. 네. 그 이제 100일 동안 이제 긴 시간이잖아요. 네. 뭐 포기하고 싶은 뭐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슬럼프? 이런 기간들도 생기나요? 슬럼프가 오기는 좀 짧고요. 100일이니까. 네. 네. 슬럼프는 아마 뭐 몇 년씩 하시는 분들한테 네.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6일이 있는 그 구간. 네. 네. 55일에서 60일에서 한 80일 전까지. 그때가 좀 무기력해지고 좀 재미없는데 하긴 해야겠고. 약간 익숙해지고 이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네. 좀 이렇게 연애할 때 막 마음 콩카콩카 뛰었다가 조금 익숙해진 그런 느낌? 감흥이 떨어지는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해요.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네. 그때는 좀 꾸역꾸역 해야 돼요. 그냥 정말 매일매일 도장 찍듯이 네. 해야 되고 요때만 지나면 네. 된다. 이제 그럼 고지가 보이니까. 네. 또, 아 네. 그래서 그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생각했는데 왜 토끼와 거북에서 토끼가 낮잠 자잖아요. 네. 막 가다가 근데 아마 요 때쯤 이때였구나요 때쯤 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거 그 토끼가 100일을 뛴 건 아니지만 네, 네. 전체 레이스를 봤을 때 반 네. 지나서 막 좋게 보이는데 네. 그럼 잠깐 아마 그 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토끼가 낮잠 잤을 때. 이게 이제 100일 놀이가 끝나는 시점이 100일이 딱 이제 됐을 때 네. 그리고 내가 하다가 멈추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일을 성공했을 경우하고 실패했을 경우가 있는 건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100일을 못 채웠어요. 뭐 한 56일 차에 뭐 그만뒀어. 뭐 실수든 뭐 고의든 뭐든 간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일을 만약에 일단 했어요.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이거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성공했으면 네, 네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너무 잘하신 거기 때문에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 100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항상 처음에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네. 100일 한 다음에 이걸 계속 매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네. 이제는 아 고민하지 말고 일단 100일로 끝을 내고 만약에 또 똑같이 할 거면은 1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하고 아 101일이 아니고 그냥 1일? 네 1일부터 그 네. 101일부터 하면은 네. 101일 또 하면 200일이잖아요 네. 그럼 똑같이 세 자리에서 해요 네. 300일을 해서 또 세 자리 1000일까지 갈 때면 이게 너무 막 이게 숫자 바뀌는 거를 이걸 좀 즐겨야 되는데 그거는 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일부터 하라고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걸 계속 한다면 그 다음에는 네. 완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매일 그리니까 네. 재밌고 이제 이 그림을 보는 기준이 이건 내가 따라 그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게 따라 그릴 수 있겠죠. 네. 어려운 무슨 뭐 명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이건 내가 그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걸로 기준으로 딱 보이고 네. 그래서 100일을 채우고 또 채우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재미가 없어진 게 네. 매일 그려야 되니까 막 대작을 그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는 매일에서 100일을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내가 계속 할 거라면 완성도를 좀 높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00일을 채우고 나서 100일 동안 뭐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졌으면 네. 그 다음에 계속 할 거라면 완성도가를 높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매일 하나가 아니고 매일은 뭐 그리되 네. 하나의 그림을 갖고 내가 며칠을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100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양적인 측면을 채우다가 네. 그 양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돼서 네. 100일 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네, 질적인 걸 변화를 줄까? 네, 이렇게 바뀐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이제 뭐 100일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좀 도전해볼 만한 제시를 해주신 거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100일 못 채울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에 내가 뭐 빼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56일 제가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깜빡이고 안 했다든가 아니면 뭐 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포기를 만약 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서 100일을 네. 시작을 했다고 치면 이제 100일을 네. 했잖아요. 근데 정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만약에 중간에
하루를 내가 오늘 못했어요. 그러면은 망, 막 이러고서는 내일 안 해, 이제 끝. 나는 네. 이제 100일 못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끝. 막 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일이라는 그 레이스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가 있어갖고 마라톤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를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네. 넘어진 거예요. 그럼 그냥 다시 일어서 뛰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을 만약에 오늘 못했어도 내일 네. 다시 하고 네. 만약에 뭐 하다가 시간에 만약에 여유가 되면 네. 내가 못한 거 하나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라톤에서 넘어졌다가 뛰면 좀 더 빨리 해서 따라잡을 수 있듯이 네. 그런 식으로라고 해서 100일까지는 딱 날짜를 맞춰서 100일을 시간에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00일 동안 다 10번 도장을 100번을 찍든 안 찍었던 간에 네. 100일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틀은 앞에 못했어요. 근데 아, 오늘 며칠째지? 오늘 뭐 77일째네? 그러면 아, 그래도 나머지 날들 더 해야지? 해서 100일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네. 1년에 365일이나 있는데 금방 가죠. 오늘 벌써 몇월 며칠이고 벌써 12월이고 365일이라는 게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요. 어느 날 보면 오늘 몇월 며칠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00일을 하면 그 100일간은 내가 며칠을 살았나? 내가 며칠을 동안 이거를 했나? 이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인식한다? 저는 이렇게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작가님 만약에 망했어요. 그래서 57일차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1일차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냥 하루 빼먹어도 솔직히 58일차로 가는 거예요? 아, 저도 처음에는 네. 망해서 1일 다시 가야 돼. 막 이렇게 네. 되게 엄격한 잣대를 네. 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정말 돈을 내고 하거나 그룹으로 네. 하는 경우 아닐 경우는 네. 저는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레이스, 나 지금 그 기차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깐 넘어졌다가도 일단 그 100일, 우리 만약에 뭐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4월 9일, 4월 10일 이때가 100일이거든요. 네. 4월 10일까지 나는 이 100일 안에 속한 몸이에요. 탈출하면 안 돼요. 탈출하지 않고 그 100일을 계속 그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했더라도 4월 네. 10일까지는 계속 그 4월 10일까지가 100일이지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거 못했어도. 100일을 어떻게든 완성을 지는 게 중요하다. 네, 그 100일을. 만약에 뭐 중간에 관두잖아요. 그러면은 네. 100일이 4월 10일인데 그 전에 관뒀으면 난 또 별로 100일 시간 의식하지 않고 4월 10일 훌딱 넘어가고 뭐 5월도 되고 6월도 되고 그냥 시간 흘러가잖아요. 네, 네. 근데 4월 그 100일 딱 되는 날까지는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100일이란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다. 이런 거를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제 그 작가님 인터뷰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일 놀이를 해봐야겠다. 100일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아직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가장 큰 어려운 건가요? 제일 먼저? 네.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왜요? 주변 사람들 왜요? 그거 왜? 왜 하냐? 네, 왜 해? 예, 네, 왜 해?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운동 이런 거 제가 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할 거냐 주제 정. 주제 선정. 네, 그러니까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저처럼 뭐 글이나 그림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매일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뭐지 수세미 뜨개질 네. 그걸 매일 하나씩 만드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과물이 있는 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공부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매일 한 거를 어떻게 인증을 해서 모아볼 거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건데 그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보시면 좀 나올 거고 만약에 내가 일단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인증을 처음에는 뭐 공부라고 치면 네. 뭐 100일 동안 뭐 어학 공부? 그러면 책에 이렇게 챕터 나올 수 있잖아요. 1일차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네. 막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막 노트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찍어서 그 사진 이렇게 인스타 이런 데다 네. 모아둔다든가. 어떤 분은 뭐 책 읽는 거 매일 내가 왜 전공서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매일 읽는 거예요. 몇 쪽부터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이렇게 계속 올려요. 뭐 형광펜 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인스타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쫙 보이면은 네. 100개가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 책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한 번 이상 읽겠죠? 전공 서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취가 어, 나 책 이거 몇 번 100일 동안 뭐 몇 회 독했다 이런 네.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좀 내가 정한 주제를 어떻게 인증을 해서 모아볼 건가를 좀 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뭐 내가 100일 할 때 약간 뭐 주변 사람들 좀 알리고 시작하는 편인가 아니면 그냥 남몰래 하는 편인가요? 저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네. 말하지 않고? 네, 1월 1일에는 이제 뭐 그룹으로 이제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네. 거기서는 그냥 같이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제가 뭐 이게 1월 1일이 됐던 뭐 네. 몇 월 1일이 됐던 1일 아니더라도 그냥 시작해요. 그냥 날짜만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시작하려고 했는데 100일 날짜 안에 내가 뭔가 중요한 집안 행사가 있다 그러면 네. 일단 그거를 좀 피해서 그 다음으로 잡던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날짜 조정은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100일을 뭐 앱을 이용해서 인증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뭐 특정 SNS 채널에 뭐 올리시거나 뭐 이러시나요 혹시? 예, 저 인스타에 뭐 그린 거 매일 올렸고, 네. 그다음 블로그에는 글 100개 계속 올리고, 요즘 페이스북은 좀 뜸해졌는데, 네. 페이스북에도 그림이랑 이런 거 막 계속 올렸었고.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SNS 채널에 좀 올리는 걸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올리지 않아도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올리는 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사진첩에 이렇게 모아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집에 뭐 파일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모아둘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항상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네. 또 볼래?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사진첩 딱 열면 이렇게 쫙 100개 네, 쫙 그쵸.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딱 인증 붙여 있으면 네, 또 100개 쫙 떠요. 그림 아니 뭐 제 블로그도 네. 뭐 글 쫙 떠요. 야.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뭐 궁금한 게 그럼 100일 동안 꾸준히 해서 뭐 어떤 실제 삶이 변했냐 작가님이 어떻게 변했냐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 책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그 3분의 2 채우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에이, 책이라는 결과물이 책이 네. 나왔잖아요. 책이 나왔고 네. 저는 막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막 노력을 막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꾸준했겠어요? 꾸준히 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사람들이 100일을 하고 이렇게 몇 년이 된 거잖아요. 네. 저보고 대단하대요. 그쵸 대단하죠. 꾸준하대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전 그냥 조용히 네. 네, 그러니까 한 반에 있으면 별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지내는 그런 학생이었고 네.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뭐 열심히 해본 적도 네. 없죠. 근데 저보고 꾸준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네. 네, 그게 백일력이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는 평판과 눈이 달라졌군요. 네, 저보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 백일 한 걸로 뭐 책을 써야겠다고 해서 막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야, 너 100일 그렇게 했으면은 책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네. 유튜브 해,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거는 뭔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컨텐츠가 되는 거가 됐더라고요. 제가 100일을 하다 보니까. 야, 참, 100일이 쌓이니까 확실히 네. 달라지긴 하네요, 이게.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목표와 계획은 언제나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완성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힘든 일일 수는 있는데요. 네. 새해가 되니까 또 뭔가 올해 후에 이런 거를 내년에는 더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취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우와, 네. 예, 그러니까 꼭 100일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